아,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아, 네, 아우, 수고하십니다.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네, 저기 포스코 엠텍을 네. 19,800원에 오늘 아침에 샀는데 좀 더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좀 물어보는. 제 방송 보신 지 얼마 안 됐군요, 그죠? 네, 자주 봐요, 그래서. 아, 제 방송 얼마 안 보신 것 같은데요. 네. 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사고 상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. 아, 그래요? 아니, 왜냐면 제가 37,000원에 팔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네, 얼마든지 말씀 더 해보세요. 아, 네, 근데 얼마나 재살 깎아먹는 이야기인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더 해보세요. 네. 아니, 그래갖고. 네, 아침에 사가지고 불안해서 전화했어요. 아니, 불안하진 않은데 더 사고 싶어서. 더 사고 싶어요? 워낙 욕심이. 많이 떨어서. 욕심이 계속 나요?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? 욕심은 아닌데요. 얼마나 되셨죠, 주식 하신 지? 아, 30년 됐어요. 30년 되셨어요? 많이 버셨어요? 네. 뭐, 그렇게 읽지도 않고 벌지도 않고 그랬어요. 30년 하셨으면 크게 읽지도 않고 벌지도 않고 하면 안 돼요. 많이 벌어야 돼요. 30년 동안 말이에요. 삼성전자만 넣어놨어도 돈 벌었을 거잖아요. 그죠? 네,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30년 동안 왜 돈을 못 버냐 하면 이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 계속하고 어디 들어가는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통 손실도 많이 나고 무너지는 경우도 좀 많아요. 저는 30년 하셨든 20년 하셨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왜냐하면 실력이 안 좋으면 다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. 1년이 됐든 맞아요. 하루가 되었든 30년 되었든 다 똑같아요. 지금 시청자님이 네. 매수 자리가 뭐 그렇게까지 나쁜 자리는 아닌데 이런 자리에 네. 들어가려면요 조건이 있어요. 상담을 안 받을 네. 정도로 스스로가 할 줄 알아야 돼요. 그냥 네, 독립, 자립이 돼야 된단 네. 말이에요. 전문가한테 상담하고 추가하면서 할 거예요? 더 살까요? 이게 아니라 더 살지 말지도 본인이 결정해서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손절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할 줄 알아야지 이 자리에 들어가는 자리예요. 그러니까 자격이라는 게 있잖아요. 자격. 네.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울리는 자격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네. 이렇게 사가지고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모르시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라는 게 저는 안타깝고 그리고 이 자리에 사가지고 지금 19,800원의 가격이 만약에 일단은 저점 라인 때라 보고 잘 잡았다고 친다면 2만 6,000원 됐을 때는 어쨌든 약수익이든 뭐든 간에 약간의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더 살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전 잘 수익 실력을 잘 모르겠습니다. 여기서 아니, 더 아니, 사는 것 자체가 실력 더 살 거라는 눈꽃만큼의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실력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. 네. 여기서 더 사는 게 아니에요. 튀어 오를 때 팔 생각을 해야죠. 그래서 단기적으로 튀어 오를 때 팔 생각을 하고 내려갈 때 더 살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사가지고 내려갈 때 손절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사고 조금 더 올라오니까는 더 살까? 이 질문 자체가 저는 지금 주식 어제 한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 싶은데요. 30년 하신 분이. 저는 좀 잘 뭔가 좀 이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반등 눌림목 매매라고 해서 N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요. 이런 자리의 문제점은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오고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놓고 여기서 무너질 때 손절하고 나오는 전략이 중요한데 매수가 자체는 19,800원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. 잘 샀어요. 지금 약간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튀어 오를 때 어디서 팔까를 기준을 잡아야 돼요. 난 1%에 만족할 거면 지금 팔아도 되고 그게 아니면은 지금 뭐 한 22,000원대나 25,000원대까지 반등 나오면 팔면 돼요. 그게 아니면 빨리 손절해야죠. 무너질 때 오늘 산 자리가 무너지면 바로 손절하고 도망가야 되는 자리인데 더 살까요? 라는 질문은 사실 1초도 생각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. 이런 자리에 들어가셨으면요. 아, 저는 61선에 대놓고 살라 했는데 네, 61선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? 안 보고 있습니까? 보고 있죠. 네, 안 보고 있습니다. 지금 TV 보시면 저는 그런 거 안 봅니다. 61선, 21선, 31선, 51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. 차트의 움직임과 흐름을 볼 줄 알아야지 무슨 61선 이야기하나. 왜 차트 지금 캔들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네. 그러니까 지금 뭐 좀 공부를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. 전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것은 그런 보조지표 없이 차트를 보는 법을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. 보조바퀴를 떼고 자전거를 탈 줄 알아야지 지금 시청자님은 보조바퀴만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.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입니다. 주지표를 보세요. 고맙습니다.